말씀의 제목은 나눔입니다. 나눔, 사랑을 나눈다. 가진 걸 서로 나누어 갖는다.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죠. 또 나눔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고는 있는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설레십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다. 과거 우리가 청년과 소녀 시절에 연애 편지를 받아봤죠. 그럼 별 내용도 없지만 그걸 참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거기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그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설렙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즐겁습니다. 얼굴이 달라지죠. 싱글벙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죠.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66권의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큰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까?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귀한 것을 주고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느끼지 못합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했다 그래요. 그 마음뿐이고 모르는 척 했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갑순이가 갑돌이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죠. 갑돌이가 화가 났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날 밤 달 보고 울었답니다. 저들이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그렇지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의 나눔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처음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뭔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뭔가 내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뭘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내가 마음껏 느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든 대표 기도든 어느 때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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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면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철저히 느껴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보십시다. 예수님, 내가 뭘 해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싹트네 싹트여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 교우들과 내 사랑하는 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해 주고 싶은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 가면 저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치리하고 권면을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냥 쳐가면서까지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저들을 치리하더라도 그래도 저들을 그것이 사랑 안에서 치리한 것이다. 권면과 치리는 그 핵심 뭐냐면 자신을 쥐어짜고서라도 상대방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깊은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냥 저들이 잘못하니까 잘못한 것들 잘못한 대로 책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요 두세 증인의 입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7절에 보면 그가 잘못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못했는지 있을 때 가서 권면하라. 권면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두세 증인의 입을 가져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치명이라 다시 파면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치리하고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은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치리하고 권면하라. 그래서 저들을 얻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목적이 뭡니까? 치리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저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이 비록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권면만 있고 치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는 곳에 권면과 치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제의 목적인 것이다. 성도의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서로 자신을 시험하고 말이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일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여러 가지 자기를 진단할 수가 있죠. 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고 난 뒤에야 내가 저들에게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저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눠주시나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의 권면을 알 수가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권면과 치리는 내 임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저들을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요? 자신을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인가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이 권면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단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날마다 확증하고 진단해야만 참된 삶을 살아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얼마든지 사도의 직분으로서 저들에게 엄하게 책망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대면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감싸고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거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성령 안에서 지혜로 저들을 다스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들에게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면할 때, 다시 너를 만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일들 같이 끌어안고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함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부터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절절히 받은 자로서의 그참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절에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늘 날마다 확증하고 확인해서 내가 입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확증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